윤석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옆으로 사우디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펼칩니다. 리야드 공항까지 사우디 공군기가 좌우측에서 호위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세계의 두 대뿐인 최고급 의전 차량과 황금마차가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가 하면 국왕은 우리말로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 기시다 총리는 과거 윤 대통령의 추억이 담긴 일본 내 식당을 찾아 대통령 부부를 안내했고 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대통령의 숙소를 깜짝 방문해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18개국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각국 정상이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대한 겁니다. 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넘어 글로벌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정상 외교를 통해 122조 원 이상의 경제 성과도 거뒀습니다. 순방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다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정상 세일즈 외교가 뒷받침된 겁니다. 한국에도 좀 많이 관심 투자 좀 하십시오.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는 유례없는 반도체 동맹을 맺기도 했고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이른바 중동 빅3 국가에서만 107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정상 순방 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방산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23조 5천억 원, 지난해에는 약 18조 7천억 원의 수출 실적을 내며 방산 수출국 세계 10위 안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해외 순방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온 만큼 향후 외교 무대에서도 이 같은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